얘는 젊은 양반이 그 모래길래 손목에 나갔어. 응? 뭐 코엑스라도 다녀왔어? 뭐 코엑스를 손목으로 가냐? 응? 앞으로는 코엑스 갈때그 핸드폰 같은 거 갖고 가지 마. 응? 알았지? 야, 씨발아. 내가 네 새끼냐? 이 씨발 언제부터 뭐 반말 짓거리고 있어, 이 씨발 새끼가. 너나 알아? 깔좀 벗어봐. 깔좀 벗어봐, 이 씨. 목소리가 작게 들리죠? 지금 직접 그냥 찾아온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치워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사람한테 치워달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치워줘요. 나르시스트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 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키는 비록 작을 수 있지만 마이크 볼륨은 키울 수 있습니다. 홀리랜드 라크마크 2. 네, 안녕하세요. 리뷰필 코리아의 일진 월보입니다. 아, 오늘은 되게 혁신적인 마이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핫하죠, 요즘에. 홀리랜드에서 나온 라크 마크 2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크 1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요 맥스, 그리고 최신에 나온 게 요 라크 마크 2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같이 개봉을 해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스 언박싱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패키징 리스트, 뭐 사용 설명서, 스티커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충전 케이스 이렇게 본체 제품하고 같이 들어 있고요. 자, 요거는 수신기인데, 수신기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C타입이고 하나는 라이트닝 케이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아이폰 13 프로를 쓰니까 C타입은 안 되고 요거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고, 지금 아이폰 15 같은 거는 이제 C타입으로 다 전부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폰 말고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요 C타입으로 수신기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들어와요, 들어와! 난 리뷰할 때 누가 들어오면 짜증이 확 나! 계속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이렇게 있고요. 파우치 안을 열어보면 뭐가 많네요. 자, 요거는 윈드가드라고 하나, 요거를? 요거를 뭐라고 하죠? 윈드실드요. 아, 윈드실드라고 하죠. 본품에 낄 수 있는 윈드실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아, 목걸이. 이거 목걸이 맞나? 이 목걸이 맞나? 자석 목걸이. 이렇게 자석 목걸이도 이렇게 자,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녹음할 때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 겸 클립도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제 카메라하고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이어잭 이렇게 있고요. C2A 타입 선이 있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용. 안녕하세요. 대국계 리뷰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제품 봐볼까요? 네, 봐봅시다. 홀리랜드 충전 케이스. 마이크 두 개하고 수신기 있네요.
하나는 USB-C 타입, 하나는 라이트닝 케이블인데요. 하나는 오스모 포켓에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이트닝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아이폰 옛날 거 쓰는 사람들 다 이거 쓰면 되겠네요. 아, 이거는 그 윈드캣, 네, 그 고양이 같다고 하는데요. 이 털이, 이 검정고양이 네로가 좀 닮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게 그 할 때 좋아요. 그 바람 소리 같은 거, 콧바람 같은 거 밖에서 이렇게 바람 세게 불 때 이거 껴지면 자석 자석 목걸이. 요거는 3.5파이 케이블인데요. 이게 끝에 양극이 지금 3극으로 되어 있어요. 4극 같은 경우에는 4줄이고요. 3극은 3줄인데, 애플 제품은 4극 순위에 맞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은 카메라용이니까 3극 대 3극 이 양쪽 쓰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맞네요. 아, 이거는 제가 딱 보기에는 자석 클립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자석이 이렇게 옷에다가 딱 꼽으면 잘 찝어질 것 같은 그런 자석입니다. 네. 수염도 이렇게 잘 하고 있죠? 에이, 씨발 새끼야.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품을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도와주신 분은 리뷰 경력 30년 차의 우리 리뷰보기 백우키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32비트 라크맥스예요. 이게 홀리랜드에서 만든 건데 되게 비싼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녹음도 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케이블을 안 꽂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가 뭐 오디오 쪽이 안 달렸다 그렇게 찍으면 우리가 이거 쓰는데요. 요 라크 M2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녹음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존나게 시끄러워도 이 노래 그 소리들을 다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리뷰는 다 봤으니까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우키의 리뷰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라크 마크2의 사용법 그리고 음질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생팬, 그것은 슈퍼스타의 숙명. 지드래곤 박재범 BTS가 겪는 일을 내가 겪은 것이다. 이것은 슈퍼스타가 내는 세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잘생기고 몸 좋고 돈 잘 보고 똑똑한 인기 많은 남자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난 오늘도 그 힘든 일을 해낸다. 왜냐면 난 슈퍼스타니까. 소녀들이여, 날 함부로 가려... 소녀들이여, 날 함부로 가지려 하지마. 아, 나가요, 나가! 아, 난 이거 읽을 때 누가 들어오면 화가 확 나! 자,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피크가 안 뜨는 홀리랜드의 라크 마크2.